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요, 현재 와우,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호호호.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 알아보시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에는요, 미국의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이게 다 원조 물자예요. 이 원조 물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세 산업의 재료 공통점 뭐죠? 모두 white. 네,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를 300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와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빠르게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1970년 경부고속국도가 짜잔! 개통이 됐죠.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다 싼 거야. 기름도 싸고 달러도 막 싸고 이런 거지. 이런 삼저호황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요, 정보통신산업, 반도체 사업 등 정말 첨단 산업 등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한류! 와우! 이 한류를 바탕으로 정말 문화 컨텐츠 사업 역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뒷면에는요, 어두운 그림자 역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물건을 싼 값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저임금 정책을 펼쳤고요. 결국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정말 낮은 임금에도 한낱 없이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입니다. 이 전태일은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전태일의 희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본격화됐죠. 그 외에도요, 국가 권력과 재벌의 부정, 부패, 농촌과 도시의 그 경제력 차이, 빈부 격차,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1997년에는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경제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정리 등에 나섰고요, 국민들은 금모기 운동 등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잊지 말고 하루